요즘 코로나19에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나오면서 경제가 더 위축된 분위기인데요.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기피하면서 전통시장 골목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경기북부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물건을 사러 나온 사람보다 팔러 나온 사람이 더 많아 보이는 전통시장. 코로나19 확산으로 가뜩이나 침체한 전통시장을 찾는 발길이 더 줄었습니다. 상인들은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저도 한 고조를 한 30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힘든 것 같습니다. 매출이 60%에서 70% 정도 감소된 그런 상황이고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구리 전통시장을 방문해 직접 장을 보고 침체된 골목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경제는 그야말로 심리인데, 심리이고, 흐름인데, 지금 흐름이 상당히 장애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말단 부분이라고 할수 있는 골목, 그 다음에 전통시장, 이 지역, 이쪽 경제가 상당히 나빠지는 것 같아요. 경제 흐름이 나빠지니까 골목 상권들이 아주 상황이 나빠진 것 같습니다. 금융 지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재명 지사는 경기 신용보증재단 현장 버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듣고 자금 지원을 상담했습니다. 또 17번째 확진자가 방문해 임시 휴업했다 재개장한 상가를 찾아 상인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방역을 철저히 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상가와 전통시장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통시장 우리가 2월 3일 날부터 소독을 계속 주 3회 이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스크도 미리 구입을 했고, 보건소에 가서 약을 미리 타다가 계속 소독을 하고 있고. 경기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천억 원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화폐 할인율 확대, 전통시장 상점 마스크 손세 정제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경기지TV 김태희입니다.